아주 오래전 모험을 찾아 나선 이들이 도착한 신비의 섬 실론. 매혹적인 향신료가 이방인들을 유혹하고 2000년 역사의 찬란한 불교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 탐험가 마르코 폴로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으로 극찬했던 인도양의 찬란한 보석 스리랑카. 맞췄다. 문명의 터널 넘어 원시의 대자연을 만날 수 있는 곳. 향기로운 실론티의 전설을 간직한 스리랑카로 갑니다. 인도양의 보물섬을 차지하기 위해 서구 열강이 치열한 다툼을 벌였던 수도 콜롬보. 바다 내음 가득한 어촌마을 레곰보에서 만나는 치열한 삶의 풍경과 역사적인 항구도시 갈래까지 이제 그 특별한 모험이 시작됩니다. 스리랑카의 옛 이름은 실론. 1972년 국명을 스리랑카로 바꿨습니다. 마치 바다에 떨어진 한 방울의 눈물 같다고 인도양의 눈물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식민지배의 아픈 역사가 숨어있는 수도 콜롬보로 갑니다. 한반도 면적의 3분의 1 크기인 스리랑카. 주로 남서쪽 해안가에 도시가 발달했습니다. 콜롬보는 고대부터 동서교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는데요. 18세기 영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국제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식민지 시대에 개발된 포트지구에 들어서면 유럽풍의 건물이 눈길을 끄는데요. 1906년 들어선 백화점입니다. 당시 영국 관료들과 부유층이 이용하던 곳인데요. 110년째 손님을 맡고 있습니다. 도시를 걷다 보면 이국적인 분위기의 시계탑이 눈에 띕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시계탑으로 보이죠? 근데 저게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등대였습니다. 저 위를 보면은 등대 시절에 불빛을 비추는 유리와 그 풍향계가 있어요. 근데 주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높은 건물들이 되게 많네요. 그랬더니 바다에서는 이 등대가 안 보였답니다. 그러니까 시계탑으로 개조할 수밖에 없었죠. 지금은 콜롬보에서 가장 중요한 랜드마크고요. 1857년, 등대가 들어설 당시에는 콜롬보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다고 하는데요. 1950년대 이후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서 제 역할을 못하게 되었지만 아직도 이곳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캔디까지는 137km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여기서부터 0km의 기점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스리랑카에 있는 모든 거리는 여기를 기준으로 거리를 잡고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0, 저 앞까지는 1km.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15세기, 포르투갈의 침입 후 17세기 네덜란드의 점령, 18세기 영국의 지배를 받기까지 콜롬보는 서구 열강의 각축장이었습니다. 이곳은 330년 전 오랜 항해에 지친 네덜란드 선원들과 동인도 회사의 직원을 진료하기 위해 설립한 병원이었는데요. 지금은 식당과 상점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곳의 이름은 더치 호스피탈입니다. 콜롬보에 남아있는 식민지대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건물이기도 하죠. 하지만 병원이었던 이곳은 지금 보시다시피 서양인 여행자들이 아주 많은 식당 거리로 변해 있습니다. 가장 콜롬보에서 핫한 스팟 중 하나죠. 보석과 향신료를 찾아 스리랑카로 왔던 이방인들. 수백 년이 지난 오늘도 여행자들을 이끄는 매력적인 곳입니다. 동남아시아 어딜 가든 쉽게 볼 수 있는 소형 3륜 택시입니다. 스리랑카에서는 바퀴가 3개 달렸다고 해서 3휠이라고 부르는데요. Hello. Gold face. How much is that? Good. 200. 15분 거리의 목적지까지 요금은 약 1,700원.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고 택시 안도 깨끗해서 쾌적한 기분이 들었는데요. 포트 지구를 벗어나자 도시의 분위기가 사뭇 달라집니다. 여기는 페타구역이라는 데인데요.
아, 콜롬보 시민들의 삶의 현장 같은 곳이죠. 스리랑카는 국민의 70%가 불교를 믿고 있지만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붉은 건물이 인상적인 자미 울 알파르 모스크. 향신료와 보석을 거래하던 아랍 상인들이 이곳에 정착하면서 이슬람 문화도 자리를 잡았는데요. 100년 전 지어진 이 모스크는 스리랑카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이슬람 사원입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새로운 풍경이 펼쳐지는 곳. 이번에는 힌두 사원입니다. 콜롬보를 오가던 인도 상인들이 세웠다고 전해지는데요. 힌두교 신자가 아니라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습니다. 힌두교의 시바신의 아들로 추앙받는 전쟁의 신 스칸달 모신 사원인데요. 주로 힌두교를 믿는 타밀족이 찾아옵니다. 까마귀가 제단에 올린 음식을 노리고 있네요. 저마다 다른 사연을 간직한 사람들이 간절하게 소원을 빌며 기도를 올립니다. 같은 시간, 사원 밖에서는 또 다른 의식이 거행되고 있는데요. 새로 산 오토바이 앞에 바나나와 향, 그리고 방금 수확한 코코넛 열매를 제물로 바칩니다. 오토바이의 주인들은 엄숙한 표정으로 이 모습을 지켜보는데요. 돼지 머리를 올리고 고사를 지내듯 애군을 쫓고 행운을 기원하는 의식입니다. 오토바이를 샀는데 오토바이를 사원의 사제에게 보여주고서 오토바이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토바이의 생일이잖아요. 내 생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사제한테 축복을 받으면은 그 오토바이가 이제 사고도 없이 무사 안전운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콜롬보 시내 중심에 위치한 베이라 호수.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원과 시장, 그리고 사원이 있는 곳입니다. 과거 식민지 시대에는 호수와 연결된 운하를 따라 각종 물자를 수송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한낮의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콜롬보 시민들이 모여드는 도심 속의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랑을 속삭이는 연인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데이트 장소로도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다투고 화해하는 연인부터 다정해 보이는 커플까지 참 좋을 때입니다. 한가로운 휴일 오후, 청년들의 노랫소리가 호숫가에 울려 퍼집니다. 저도 슬며시 끼어들어 인도식 장단을 맞춰봤는데요. 다들 무슨 좋은 일이 있는 걸까요? 저도 덩달아 즐거워집니다. 청년들 덕분에 활력 충전, 이제 다시 길을 떠납니다. 베이라 호수 위에 또 다른 명소, 시마 말라카 사원을 찾았습니다. 호수 위에 떠 있는 사찰인데요. 스리랑카에 있는 모든 불교 사원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합니다. 입구 불상 앞에서 기도를 올리는데요.
이 땅의 중생들을 굽어 살피듯 온화한 표정의 와불상이 인상적입니다. 스리랑카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 제프리 바와가 지은 사찰입니다. 스리랑카 전통 양식에 아시아 각국의 스타일을 가미한 현대식 불교 사원인데요. 시원한 강바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벽을 없앤 것이 특징입니다. 제프리 바야라고 하는 건축가가 있습니다. 작은 나라 스리랑카를 아주 유명하게 만든 독보적인 건축가였죠. 그가 만든 건축 양식은 트로피칼 모던이라고 그러는데요. 열대지방의 특징을 가장 잘 살린 건축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공공건물이나 아니면 호텔밖에 건축하지 않았는데요. 그가 만든 단 두 개의 종교 건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마말라카입니다. 사원 한켠에는 커다란 보리수나무 아래 다양한 불상을 모셔놓고 있는데요. 부처님의 아우라를 네온사인으로 표현한 모습이 아주 이색적입니다. 인생은 고해라고 하죠. 고통의 바다를 걷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위로가 큰 힘이 됩니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수도 콜롬보를 떠나 해변 휴양지와 어시장이 유명한 바닷가 도시 네곰보로 향합니다. 콜롬보에서 35km 떨어진 네곰보에 들어서자 달콤한 과일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요. 파인애플을 파는 가게가 많습니다. 한 통에 800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에 큼지막한 파인애플을 맛볼 수 있습니다. So let me know, sir, how can get this good pineapple? Sir, this one is the dry one. Can you see? It's dry one. That is the fresh one. Can you see? It is a green color. I see. It's a dry color. Dry one is more sweet. This is more sweet. This is more sour. More sour, yeah. I see. 오, 이거는 거의 뭐 엄청난데요? 한국에 없는 사이즈. 심지어 저의 큰 머리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 후숙이 잘 된 파인애플을 골라 손질을 부탁했습니다. 적도의 뜨거운 태양 아래 먹음직스럽게 잘 익은 파인애플. 주인 아주머니가 능숙한 솜씨로 껍질을 벗겨 잘라주셨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솔솔솔 뭔가 양념을 뿌려주시네요. 파인애플에 고춧가루와 소금을 뿌렸습니다. 스리랑카 사람들이 이렇게 먹는다고 하는데요. 여행이 즐거워지기 위해서는 식탁 위에 모험이 필요합니다. 기대 반 그리고 걱정 반. 고춧가루 양념 뿌린 파인애플을 먹어보는데요. 고춧가루는 맵지 않아서 별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소금 맛은 좀 강하게 느껴지는데 한 번에 약간 처음엔 짜고 뒷맛의 단맛의 여운이 좀 오래가네요. 먹을만합니다. 의외로 진짜. 한번 해보세요. 단맛이 살아나고 질리지 않아 계속 손이 가는데요. 1,000원도 안 되는 돈에 행복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과거 계피 수출항구로 유명했던 네곰보. 7세기 아랍 상인들을 시작으로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의 지배를 받기까지 이방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던 곳입니다. 지금은 유럽인들의 여행 명소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바닷가 수심이 얕고 주변 풍경이 아름다워 1년 365일 여행자들로 북적입니다. 전통배 오르바스입니다. 무역풍이 부는 인도양을 향해하며 고기잡이라던 돛단배인데요. 머리야! 오! 아, 주변 풍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와, 전망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아, 밑에서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시야가 완전히 달라요. 어휴, 마도로스가 된 기분입니다. It's a traditional boat. Yeah. This one for jungle wood. Jungle wood. Jungle wood. This one for mango. Mango wood. Mango wood. This one bamboos. It's bamboo. Ah. Bamboo. And that's one sailor for thick cotton. 예, 저 맨 끝에는 망고나무예요. 이제 저걸로 이제 배의 중심을 잡고 띄우겠죠. 그다음에 이걸 지탱하는 이 기둥은 정그루드라고 하는 나무를 만들었다는데, 뭐 여기서 그냥 정그루드라고 부른대요. 돛을 다는 이 돛을 지탱하는 부분은 대나무입니다. 그리고 돛은 띠코튼이라고 여기서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돛은 캔버스라고, 요새 그림 그리는 천으로 많이 쓰죠. 근데 캔버스를 쓰는데 이건 캔버스보다는 조금 얇은 천이네요. 조상 대대로 고기잡이를 해온 풍요의 바다. 멀지 않은 곳, 낚시하는 현지인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시끄러운 도로 한켠, 과연 잡힐까 싶었는데요. 와, 금세 고기가 올라옵니다. 벌써 바구니에는 전갱이, 밴댕이 같은 생선들이 여러 마리인데요. 한술 더 떠 그물을 던지는 시민도 있습니다. 이번엔 허탕인가 싶었는데요. 주둥치 비슷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저도 손맛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요. 예, 릴만 풀면은 내려가요. 이게 나름 저는 바다 낚시 처음 해보는 겁니다. 강에서 해봤는데 저수지랑 아, 벌써 고독이 밀려오네요. 잡힐지 진짜 모르겠는데. 시끄러운 모터보트 소리에 고기들이 도망가지 않을까 걱정이 됐는데요. 뭔가 느낌이 와요, 느낌이. 우와. 저도 드디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 헤이. 이거는 물고기가 작은 게 아니라 제 얼굴이 큰 겁니다. 제가 평생 처음 잡은 물고기. 이것은 정말 물고기가 작은 게 아니에요. 제 얼굴이 큰 거지. 어찌됐건 예, 처음 낚시, 바다 낚시 처음 해서 처음 잡은 물고기입니다. 어휴. 인도양의 작은 선물, 제게는 큰 기쁨입니다. 내곤보 항구에는 만선의 기쁨을 안고 돌아오는 고기잡이 배로 가득합니다. 새벽 5시부터 어시장이 문을 여는데요. 주로 참치, 상어, 가오리 같은 대형 어종이 거래됩니다. 참치 한 마리당 50kg이 넘는 덩치 큰 녀석들이 많은데요. 인도양은 세계 각국의 참치잡이 선단이 몰려드는 곳입니다. 수온이 내려가는 12월에서 1월은 지방 함량이 높아져 참치의 맛이 가장 좋은 시기인데요. 아주 여기 보이시죠? 노란색 지느러미, 이게 옐로우 핀 참치입니다. 그러니까 황다랑어죠. 그러니까 황다랑어가 이제 우리가 먹는 통조림용 중에서 좀 좋은 게 황다랑어고요. 황다랑어는 선도가 좋을 경우 횟감으로도 쓰입니다. 아, 아이고. This, how many catches for every day for tuna? Kilo 200 kilo. 200 kilo per day. I see. This is everything is yellow pin tuna. No blue pin. Not blue pin. Not came here this blue pin. Only Japan. Only Japan. Yes. I see. If you catch of those blue pin, everything is export of the Japan. Yes. Yeah. 참치는 근육에 혈액이 많아 살이 붉은색을 띠는데 그만큼 부패하기 쉽습니다. 우리나라 원양 어선의 경우 잡는 즉시 머리와 내장을 제거한 뒤 영하 60도의 냉동 창고에서 보관하는데요. 자, 참치는 잡자마자 배에서 해체 작업을 합니다. 해체 작업의 가장 큰 핵심은 아가미와 배에 있는 내장을 제거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냉장 시설이 아주 좋지 않기 때문에 이걸 바로 제거하지 않으면은 쉽게 부패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썩는 부위들을 제거한 상태에서 15일 정도 이제 얼음 창고에 실려가지고 이렇게 항구로 옵니다. 새벽을 여는 내곤보 어시장. 싱싱한 생선처럼 삶의 활력이 넘칩니다. 도매시장이라 점심 무렵이면 문을 닫는데요.
대부분의 참치는 카레 만드는 재료로 쓰이는데 스리랑카 전역으로 팔려나갑니다. 버시장 밖에서는 또 다른 삶의 현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푸른 하늘과 바다가 마치 한 몸인 듯 눈부시게 빛나는 인도양. 이곳에서 건져 올린 작은 생선을 손질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바닷물에 생선을 담궈 염장을 한 후 물기를 뺍니다. 주로 청어, 정어리, 멸치 같은 작은 생선인데요. 잡아올린 양에 비해 보관할 수 있는 냉장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햇빛과 바람에 말리는 건조 작업이 필요합니다. 포르투갈 식민지 시절, 서양인들이 전해준 저장법이죠. 15세기의 일대를 지배했던 포르투갈은 이곳에 하나의 선물을 줬습니다. 바로 그들이 좋아하는 바칼라우를 염장하는 기법이죠. 바칼라우 염장의 가장 큰 특징은 물고기를 소금 1, 물고기 2의 비율로 염장을 한 다음에 다시 이틀 정도 염장시킨 후 꺼내서 소금기를 제거하고 이런 방식으로 말리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말리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아주 마른 생선밖에 없지만 이 포르투갈식 바칼라우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약간 촉촉한 느낌으로 말리는 거죠. 원래 바칼라우는 소금에 절인 대구를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지금은 다른 생선도 비슷한 방법으로 염장해서 먹고 있습니다. 정어리, 청어 같은 등푸른 생선부터 멸치, 오징어까지 종류를 가리지 않고 꾸덕꾸덕하게 말립니다. 신선한 생선을 먹기 힘든 서민들에게 값싸고 좋은 먹거리가 되는데요. 남극의 뜨거운 태양과 세찬 바닷바람이 만들어낸 반건조 생선. 먼지와 소금기를 털어내고 잘 손질한 후 포장해서 시장으로 팔려나가는데요. 이렇게 말린 생선은 향신료 양념을 해서 매콤하게 볶아 먹습니다. How long duration to dry? One day. Only one day. One day. I see. 카파나마. 카파라 호드나마. 아우리스 루누 카르빈자. 옥쿠마 다나마게. 카로레카타 호드라. 이바 메카 다라. 이르파테 텔 다라. 리페 디노. 파세노 베데노마 티콘드. 늘 어제와 같은 모습으로 평화로운 삶을 이어온 네콤보 사람들. 300년 넘는 식민 지배의 역사 속에서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네콤보 시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곳은 고등어, 청어, 새우같이 작은 생선류를 취급하는 곳인데요. 반찬거리를 사러 나온 주부들이 눈에 띕니다. 물 좋은 생선을 골라서 흥정하는 모습이 익숙한데요. 제가 다시 시장을 찾은 이유, 새우를 사기 위해서입니다. 큼지막한 블랙 타이거 새우를 찾는데 도통 보이지가 않네요. Which one is the most big? 바닷가 호수, 라군에서 양식한 화이트 새우입니다. 오늘 뭐 좀 요리를 한번 해볼까 싶어가지고서 제가 여기 시간이 사람들이 벵갈에서 왔어요, 전설에 의하면은. 그래서 이분들한테 그분들 조상들이 먹던 벵갈식 커리를 한번 대접하려고요. 새우 커리요. 싱싱한 새우 1kg을 800루피, 우리 돈 7,000원에 샀는데요. 시장의 매력은 뭐니뭐니 해도 흥정. 덤으로 한 마리를 더 넣고 감사 표시랍니다. 주인 청년이 기분 좋게 인사를 건네네요. 시장에서 30분 거리, 통역을 도와주는 가이드 친척집을 찾았습니다. 마침 저녁 시간. 식사를 준비한 안주인의 손길이 아주 바쁩니다.
깨끗하게 쌀을 씻어 밥을 안치기 위해 아궁이로 가는데요. 밥 한 공기에도 감사와 정성이 담겨 있는데요. 항아리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저도 요리를 시작합니다. 시장에서 사온 새우를 손질하는데요. 껍질만 벗기고 머리는 버리지 않습니다. 겨자 기름을 두르고 월계순잎과 정향, 겨자씨, 그리고 매운 향신료를 볶는데요. 비린내를 없애고 밑간을 하기 위해 향신료에 재워놓은 새우를 넣고 함께 볶아줍니다. 오늘은 요리사가 두 명, 아주머니는 밑반찬을 만들기 위해 분주한데요. 코코넛 과즙을 따라내고 하얀 과육을 분쇄기로 긁어냅니다. 평소에 요리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한국에서 못 보던 주방 도구가 마냥 신기해 보였는데요. 아, 이제 뉴 원. 야. 자, 이게 돌리면서 어느 쪽으로 힘을 주냐에 따라 가지고 갈리는 부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마치 눈이 내린 듯 곱게 갈린 코코넛 과육. 커다란 숯돌판 위에 코코넛 과육과 소금, 마른 고추를 한 대 버무려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라임 과즙을 넣는데요. 이 음식의 이름은 쌈볼. 우리네 김치처럼 밥상 위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반찬입니다. 제 요리도 얼추 다 됐습니다. 카레의 모습을 갖춰가는데요. 그 한국에서 카레 국물 하면 이제 녹말가루 같은 거 타가지고서 스파이스 섞잖아요. 근데 원래 인도 정통 카레는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양파 즙하고 지금 이번 카레 같은 경우는 양파즙과 코코넛 밀크만 가지고 이 국물이 나오는 거예요. 코코넛 밀크와 양파즙, 카레 양념한 새우를 넣고 끓이는데요. 새우 카레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부드러운 벵골식 전통 카레, 징가 말라이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밥만 푸면 되는데요. 휘휘 저어 담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뚜껑을 덮고 나갑니다. 마당 한켠, 소담스럽게 핀 꽃을 따기 시작하는데요. 갑자기 요리에 쓸 재료가 필요해진 건지 궁금증이 더해집니다. 아주머니가 하얀 꽃바구니를 들고 바쁜 걸음을 옮기는데요. 급하게 들어간 곳은 부엌이 아닙니다. 해가 지기 전 정해진 시간이 되자 제단에 꽃을 올리고 기도를 드리는데요. 경건한 자리, 저도 함께 두 손을 모읍니다. Before eating, is every time is puja for the god. Every time morning, evening two times. Yeah. I see. 확실히 스리랑카 불교는 힌두교의 신들이 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맨 위에는 부다가 있는데 그 다음에 아랫단에는 힌두교의 신이 있거든요. 맨 왼쪽에는 지혜와 학문의 여신 사라스와띠, 두 번째는 부와 풍요의 신 가네샤, 그리고 행운의 여신 락슈미, 그 마지막에는 전쟁의 신 까르티케야. 어느덧 하루 해가 저물고 저녁 식사 시간. 정성껏 만든 새우 카레 징가 말라이를 식구들과 나눠 먹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죠. 저도 손으로 식사를 하는데요. 비슷하게 나왔네요. 그렇죠? 이 분위기가 또 언제 좋으니까 음식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머니가 만들어주신 쌈볼은 한국의 김치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되게 상큼한 맛이었어요. 진짜로 되게 놀라웠습니다. 낯선 타국에서 맛보는 따뜻함과 배려, 여행의 피로가 싹 가시는 밤입니다. 인도양의 아름다운 섬 스리랑카. 이제 네곰보를 떠나 남부지방으로 내려가는데요. 역사적인 항구 도시 갈레에 도착했습니다. 16세기 포르투갈이 점령했던 이곳은 네덜란드가 빼앗아 요새를 쌓고 수도로 만들었는데요.
18세기 영국의 손에 넘어간 이후 수도를 콜롬보로 이전하면서 도시는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1678년 포르투갈을 몰아낸 네덜란드는 여기에 이렇게 엄청난 요새를 세웁니다. 바로 골에서 가장 중요한 볼거리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골포트죠. 성 안은 그냥 온통 유럽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는 17세기 네덜란드 건축 양식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손에 넘어갔지만 건축물을 훼손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1640년 건설된 네덜란드 개혁교회. 바닥의 묘비가 350년 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무더운 한낮의 날씨, 더위도 식힐 겸 잠시 자리에 앉았는데요. 아주 오래전 이곳의 주인이었던 이방인들의 숨결이 곳곳에서 느껴집니다. 식민지 정복의 꿈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는데요. 2000년 전부터 동서 교육의 중심 역할을 했던 갈래. 솔로몬 왕이 시바 여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 보석을 찾으러 갔던 곳도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을 탐냈던 지배자들은 갈래를 뺏기지 않기 위해 등대를 세우고 망루를 지어 침입자들을 경계했습니다. 2004년, 지진의 일 피해로 갈래에서만 약 4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거듭된 아픈 역사를 이겨낸 후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가고 있는 갈래. 이 땅의 주인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건네고 저는 다시 길을 떠납니다. 5살짜리 애하는 기분이에요. 아름다운 남국의 섬, 이방인들 발길 닿는 곳마다 새로운 문화가 꽃피고 따로 또 같이 갈등을 극복하면서 내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누구나 꿈꾸던 그곳에서 아름다운 미소를 봅니다. 푸른 인도양 한가운데 찬란하게 빛나는 섬 스리랑카. 바다가 안겨준 풍요로운 선물과 축복, 그곳에서 자연의 혜택에 감사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다시 떠나는 길, 원시의 속살 깊숙이 모험 같은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근데 머리보다 더 커. 이거 뭐 한 5살짜리 애하는 기분이에요. 자연과 인간의 아름다운 공존, 휴식 같은 섬 스리랑카. 저 높은 바위산에는 어떤 전설이 숨어있을까요? 두근두근, 스리랑카 여행 두 번째 이야기, 보물섬의 비밀을 찾아 떠납니다. 오래전 만화로도 봤던 신밧드의 모험, 거기 등장하는 보물섬이 바로 스리랑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귀한 향신료와 아름다운 보석이 가득해 모험과 동경의 대상이었는데요. 보물섬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스리랑카 제2의 도시 캔디로 갑니다. 스리랑카 중부에 위치한 캔디는 화려한 불교 문화를 꽃피웠던 싱할리 왕조의 마지막 수도입니다.
그 흔적이 도시 곳곳에 남아있는데요. 페라데니아 왕립식물원은 14세기 조성된 왕실 정원이지만 영국 식민지 시대에 다시 단장해 식물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1371년 건설된 스리랑카에서 가장 오래된 왕실 식물원입니다. 약 600년 동안의 시간 동안 스리랑카의 주인은 수도 없이 바뀌었죠. 하지만 그 수많은 시간 속에서도 이곳의 위치만큼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푸른 하늘을 향해 한껏 팔 벌리고선 팔리라야 자수, 오랜 세월 제 모습을 지켜왔는데요. 공원 입구, 한가롭게 휴식을 즐기고 있는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Wow. It's a very beautiful garden. Yes, it's English, yeah. Wow. How many times visit here? Sorry? How many times visit here? Five, six times. Wow. Are you living here or? Yes. Are you living in Kendi? Yes. Introduce of the, your family? My wife. Ah, your wife. It's very beautiful, madam. Mother. Ah, good one. My son. Ah, do you have two children? Yes. Two of his son. Oh, it's a big family, yeah.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이 주위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납니다. 알고 보니 모두가 한 가족이었는데요. 와, 저희는 그저 한 여섯 분 정도만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몇 마디 나눈 사이에 모든 가족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분들은 매주 휴일이 되면 이렇게 대가족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소풍을 온대요.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풍경이네요. It's all of your family? Yes, yes. Wow. How many members totally? 15. 15? Yes. Wow. Everyone. And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반가운 만남을 뒤로하고 본격적인 산책에 나섰는데요. 독특한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와. 대포알처럼 생긴 열매가 주렁주렁. 그래서 이름도 캐논볼 트리입니다. 코코넛과 비슷해 생겼지만 불쾌한 냄새가 나서 먹진 않는다고 하는데요. 스리랑카 사람들이 이 나무를 좋아하는 이유는 꽃 때문입니다. 불교 신화 속 영적 동물을 닮았기 때문인데요. 스리랑카 사람들은 이 꽃을 되게 신비하게 여긴답니다. 이게 지금 꽃의 술이 여기서 나오는데 암술과 수술이 동시에 이루는 두 가지가 나온대요. 그래서 스리랑카 사람들은 사원 안에 있는 두 분의 부처님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여의도 4분의 1 크기인 페라데니아 식물원.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식물원 북쪽에는 스리랑카에서 가장 긴 말라웨이 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강은 스리랑카에서 가장 긴 강입니다. 저 멀리 아담스 픽에서 발원해서 트링코말리라는 바닷가까지 약 363km 정도의 길이를 자랑하고 있죠. 국토의 25%를 적시는 말라웨이. 수많은 생명을 잉태하고 벵골만으로 흘러듭니다. 울창한 숲을 이루는 식물원. 시끄러운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서 하늘을 올려다봤는데요. 새들인가 싶었는데 박쥐입니다. 어두운 동굴에 사는 줄만 알았는데 과일과 꽃의 꿀을 먹는 과일 박쥐라네요. 4,000종 이상의 식물을 보유한 페라데니아 식물원.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건 자바 피그나무입니다. 벤자민 고무나무의 일종인데요. 자연은 참 부지런하기도 하죠. 150년 전 말레이시아에서 들여온 후 열심히 가지를 뻗어내려 나무 한 그루가 작은 숲을 이뤘습니다.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자연은 언제나 제자리를 지켜가고 있었습니다. 스리랑카인들의 정신적인 수도 캔디. 기원전 3세기 인도에서 불교가 전래된 후 찬란한 불교 문화를 꽃피운 곳입니다. 과거의 문화유산만큼 빛나는 곳이 또 있습니다.
캔디의 명물 보석인데요. 산지에서 올라온 원석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전문점이 많습니다. 세계 5대 보석 산지로 손꼽히는 스리랑카. 아랍 상인을 시작으로 유럽의 침략자들까지 보물섬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영국 왕실의 결혼 예물로 유명한 블루 사파이어를 비롯해 루비, 캐치아이 같은 유색 보석이 유명한데요. 특히 블루 사파이어는 색상과 품질 면에서 세계 최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재미, 시장 구경이죠. 캔디 중앙시장을 찾았습니다. 발걸음이 느려지는 곳은 향신료 가게 앞. 갓 수확한 향신료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는데요. 강황, 후추, 카르다몬, 언뜻 보이는 향신료의 종류만 30여 종에 이릅니다. 지금 여기 캔디에 있는 뮌시펄 마켓에는 향신료만 전문으로 취급하고 또 좀 꽤 많은 외국인들이 이제 이용을 하는 향신료 전문 가게들이 몇 군데가 있네요. We will make cup of tea for you. Oh, thank you. Is it masala chai? Sri Lanka spice tea. 상쾌한 맛의 향신료, 정향과 생강을 넣은 홍차입니다. 그러니까 향신료를 넣은 홍차예요. 향신료 맛이 확 하고 올라와서 처음에 조금 거부감이 드는데 이게 먹다 보면 중독성이 상당히 강해요, 이게. 마침 소화가 잘 안 됐는데 속이 편안해진 느낌입니다. Okay, and then so it's one veggie curry powder and then one poppy seed. 요리에 관심이 많은 제겐 천국 같은 곳입니다. 원산지답게 가격도 아주 저렴하네요.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스리랑카는 적도 부근에 위치해 있어 연중 무더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그래도 1, 2월은 조금 선선한 편인데요. 농사철을 앞두고 땅을 개간하느라 아주 바쁩니다. 트랙터가 지나간 자리. 백로가 벌레를 쪼아먹고 있네요. 참 평화로운 풍경이죠. 인근의 향신료 농장을 찾았습니다. 스리랑카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향신료죠. 그래서 이번에 한번 향신료를 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뭐 커리를 만들 줄 아는 입장에서도. 그래서 후추 농장을 한번 방문해 보려고 어렵게 좀 수소문을 해가지고서 후추 농장 한 군데를 찾아왔어요. 15세기까지 후추 원산지는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금보다 비싼 후추 무역을 독점하기 위해서인데요. 아이고. Wow. So I'm from South Korean tourist. And this is Iona Shore. There's a pepper tree. There's too many of the trees. 이게 바로 후추나무랍니다. 언뜻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This is originally pepper is black. It's why green? Green maso truck no dan mega da maso truck in tamai me kapanne. 우리는 검은색으로 말린 거밖에 못 봐 가지고 저도 지금 되게 낯설거든요. 이게 후추라는 게. 근데 맛을 보면은 뭐 후추 향이 나지 않을까요? 아직 안 익긴 했지만. 그리고 후추는 매년 4월 정도에 수확을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1월이니까 아직 한참 익어야 되는 거죠. 그래도 어찌되건 열매가 맺혀 있네요. 살짝 맛을. 아직 덜 여문 후추. 맵고 알싸한 제맛이 날까요? 후추 맞아요. 되게 톡 쏴요. 톡 쏘고 후추 특유의 화한 맛도 되게 오래 여운이 남고요. 그리고 마른 후추와 다르게 과즙이 있어요. 근데 과즙이 후추 맛 과즙이에요. 매콤하고 향긋한 맛. 슈퍼마켓에서 파는 후춧가루와는 전혀 다른 느낌인데요. It's very spicy. And then very hot. Please water. 후추의 원산지는 인도 남부와 스리랑카. 2600년 전 아라비아 상인을 통해 유럽으로 전해졌는데요.
음식의 풍미를 돋고 방부제와 의약품 역할을 하는 후추를 차지하기 위해 식민과 약탈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한때 후추 한 주먹이 노예 10명과 맞먹을 만큼 그 가치는 어마어마했다고 하는데요. 인간의 역사에서 후추만큼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런 식자재는 없습니다. 특히 후추는 주식도 아니에요. 단지 향신료일 뿐인데 말이죠. 힘이 없는 사람들이 좋은 물건을 가지게 되면은 강한 사람들이 탐을 냅니다. 스리랑카는 후추를 가진 덕분에 포르투갈, 네덜란드 그리고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죠. 후추의 맛이 씁쓸한 거는 그들의 아픔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덩쿨 식물인 후추는 다른 나무를 휘감고 자랍니다. This, what is that? It's big one. Jackfruit. Ah, this is jackfruit. 네. 후추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와. 잭프룻 나무. It's how can ride. At the tree. 저걸로 어떻게 올라간다는 건지. Only this one? 네. 에? 7, 8m는 좋게 돼 보이는 꼭대기까지 어떻게 올라가나 했더니 발목에 천을 감아 지지대 역할을 합니다. 저는 어림돋겠네요. 드디어 농구공만한 열매를 땄는데요. 크기가 워낙 커서 위험하기도 하고 던지면 쪼개질 수 있어 밧줄로 내립니다. 또 갈랐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와. 뭐야 내 머리보다 더 커. 수박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나무에 있을 때도 어마어마했는데 딱 들어보니까 이거 뭐 한 5살짜리 애하는 기분이에요. 그리고 바닥이 뾰족해가지고서 손이 이렇게 아파요. 잘 익은 잭프루트는 무려 20kg이 넘는답니다. 두리안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냄새는 전혀 없는데요. 예, 크게 단향은 없는데요? 잠깐만요. 얼핏 파인애플 과육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맛일까요? 일단은 속은 얼마나 달지 모르겠는데 겉에 좀 까진 거를 먹어본 바에 하면은 약간 달짝합니다. 근데 맛은 좀 궁금하네요. 네, 내리죠, 우선. 무거워요. 오케이, 오케이, 야. 아야야. Any pain? No, no, no. It's how can make the cook? 길라 왜라 됐나? 길라 왜나 됐나? 제가 따지도 못했으니 들게요. 오케이 갑시다. 아이고 가요 가. 생전 처음 먹어보는 잭프룻 어떤 맛일지 기대가 됩니다. 향신료와 보석을 품고 있는 신비의 땅 스리랑카. 오랜 식민 지배와 내전이 끝나고 다시 찾은 평화. 그 안에 평범한 일상이 정겹습니다. 후추 농장 한 켠. 잭프루트 열매를 손질하는데요. 나무에서 딸 때도 그렇게 어렵더니 자르는 것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저도 밥값은 해야겠죠? 아, 그런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쩔쩔매는 제가 우습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요. 한번 도끼날이 들어가면 꽉 물고 놔주질 않는데요. 아이고 이런. 한바탕 웃고 요리를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힘들었나 했더니 섬유질 덩어리였네요. 녹말 성분이 풍부해 식사 대용으로도 먹는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그 후추입니다. 아까 봤던 건 녹색이었죠? 안 익은 거고요.
익으면 붉은색이 되고 다시 말리면 우리가 보듯이 이렇게 검은색이 됩니다. 붉게 익은 후추를 따서 껍질을 벗긴 것이 백후추입니다. 백후추는 이름 그대로 색깔이 희고 부드러운 맛을 내는데요. 열매를 껍질채로 말리면 이렇게 검은 후추가 됩니다. 아, 후추가 빠지면서 코가 매워요. 재채기가 자꾸 나올 것 같은데. 매워. 껍질에 매운맛을 내는 피페린 성분이 많아 강한 맛과 향을 내는데요. 통후추를 갈아서 사용해야 고유의 향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하는데요. 바짝 말린 야자열매 껍질로 불을 피웁니다. 먼저 냄비에 대추씨만한 잭프루 씨앗을 넣는데요. 가장 늦게 익기 때문입니다. 씨앗 위에 과육을 올리고 소금과 물을 뿌리는데요. 열매 하나가 커다란 냄비 하나 가득입니다. 한 10분 삶으면 씨앗까지 익는데요. 살짝 데친 잿프릇은 삶은 고구마 먹는 식감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잿프릇을 푹 익힌 후에 마지막으로 후추를 뿌려서 요리하는데요. 어떻게 먹는 건가 궁금했는데 달콤하고 촉촉한 코코넛 과육에 삶은 잿프릇 열매를 찍어 먹는답니다. 과일을 삶아 소금과 후추를 뿌린 요리 어떤 맛일까요? 과일 다 삶았더니 녹말기가 아주 많은 충분히 주식으로서 먹을 수 있는 약간 밍밍한 고구마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고구마 맛이 나는 삶은 과일을 코코넛에 싸 먹으니까 담백하고 달콤한 맛이 살아나면서 글쎄요 이거는 딱 조금 맛은 다른데 강원도 사람들이 고구마 삶아서 김치에 싸 먹잖아요. 그런 용도의 음식이에요. 씨앗은 삶은 밤 같습니다. 한 끼 식사로 손색 없는 음식이네요. 후추 농장 식구들과 헤어질 시간. 귀한 대접 잘 받고 갑니다. 다시 또 떠나는 길. 어느새 하루 해가 저물어 갑니다. 푸른 인도양이 적도의 붉은 태양을 집어삼키듯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는데요. 그렇게 남극의 밤은 깊어만 갑니다. 반짝이는 보석과 매혹적인 향신료의 도시 캔디를 떠나 북쪽으로 2시간 거리에 있는 담불라로 향합니다. 스리랑카 섬 한가운데 위치한 담불라. 지리적인 이점 때문에 대형 청과시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의 채소와 과일이 이곳 담불라 시장으로 모여드는데요. 스리랑카에서 가장 큰 청과 도매시장입니다. 담불라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데요. 딱 지도를 놓고 보면은 스리랑카의 가장 중간, 딱 정중앙에 있습니다. 스리랑카는 연중 고온 다습한 열대기후 덕분에 당도 높은 과일과 다양한 향신료를 맛볼 수 있습니다. 뭐 저런 것 같은 경우 여주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고야라고 하는 야채도 있고. 그다음에 당근은 보면은 한국 사람 기준으로 보기엔 되게 앙증맞아요. 제가 스리랑카 야채를 먹으면서 감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야채가 아주 맛있습니다. 저 한국에서 당근 잘 안 먹는데 스리랑카에서는 당근 나오면 거의 먹거든요. 산지에서 트럭이 도착하자 상인들이 몰려옵니다. 이곳 도매시장은 별도의 경매 절차 없이 농부와 상인이 직접 거래하는데요.
මේක නුච්චියගම ආවේ. දැන් අය පාටත් යන්නේ. දැන් මෙතන තමයි මේ කඩේ තමයි විකුණන්නේ. ඒගොල්ලෝ එහෙම බඩු කිරාගෙන ඇවිල්ලා ගොයම අතුරුන්ගේ මෙහෙන් දැන් විකුණන්නේ. 담블라 시장에서 채소 가게를 하는 차카루 씨. 방금 산 오이 하나를 꺼내 주십니다. 오이의 원산지는 이웃나라인 인도. 스리랑카에서도 오래전부터 오이를 먹었다고 하는데요. 봉고장의 맛은 어떨까요? 아삭하고 수분이 참 많습니다. 갈증이 싹 가시네요. 이거 산에 갈 일정이 있는데 산에 갈 때 이걸 사야겠습니다. 일단 뭐 똑같네요. 한국이랑 맛이. 스리랑카는 기름값이 비싼 편입니다. 상인들마다 화물차 가득 채소와 과일을 싣고 떠나는데요. I'm going to Tingomala, Kenya. I am Siddiq. 지난 2009년 내전이 끝나면서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게 된 스리랑카. 소득 격차가 심하고 물가도 비싸 서민들의 삶은 팍팍한데요. 그러나 누구를 만나든지 따뜻하고 친절한 모습이 참 인상적인 곳입니다. 담블라를 찾는 여행자들이 꼭 가고 싶어하는 이곳. 건축가 제프리 바와가 만든 호텔입니다. 여러분들은 스리랑카에서 오성 호텔에 들어왔다. 면 어떤 걸 상상하십니까? 이 더운 날씨에서 오성 호텔을 딱 열었을 때 풍겨온 에어컨 바람이겠죠. 근데 이 제프리 바와가 만든 이 호텔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첫 번째 특징은 리셉션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에어컨이 없죠. 쉽게 말해서 그냥 열대의 기온을 그대로 받아낼 수 있게 설계를 했어요. 그리고 입구를 통해서 오셔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요. 이 입구는 저 바깥에 에어컨이 있는 게 아니라 기다란 해당으로 이어져 있고 호수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자연스럽게 이곳으로 늘 불게 설계된 거죠. 그러니까 에어컨 없이 천연의 자연 상태의 시원한 바람을 쐴 수 있게끔 설계가 된 거예요. 자, 입구로 들어가 볼까요? 이 천연의 돌들인 거죠. 원래 이 산에 있던 바위들입니다. 이걸 깨지 않고 그대로 살려가지고 입구를 만든 거죠. 그리고 이게 제프리 바와 건축의 가장 위대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거대한 바위를 건물의 일부로 끌어들인 칸달라마 호텔. 숲속 동굴로 들어가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담블라 산 중턱에 자리 잡은 이 호텔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시설은 수영장입니다. 칸달라마 호수에서 수영하는 것 같은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데요. 자연과 경계를 없앤 건축 양식 때문입니다. 수영장의 끝은 뭐 한 50m 정도 간격밖에 안 되지만은 저 멀리 있는 호수까지 수영장의 일부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든 거죠. 그러면서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광활한 곳에서 수영하고 있는지를 느끼는 거죠. 물론 착각이지만요. 1994년 세계적인 건축가 제프리 바와의 손에서 탄생한 이 호텔은 아름다운 자연을 보는 또 다른 창입니다. 은은한 자연 채광과 외벽을 덮은 넝쿨 식물 너머로 잔잔한 호수까지 휴식 같은 여행을 선물합니다. 이제 마지막 여행지 시기리아로 갑니다. 5세기 싱할리 왕국의 카시아파 왕이 수도를 버리고 도망치듯 빠져나와 새롭게 만든 도시입니다. 정글 한가운데 솟은 거대한 바위 기둥 위에 왕궁이 있다고 하는데요. 스리랑카에서 가장 인상적인 관광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하죠. 평평한 평야가 있는 이 지대에 우뚝 솟은 바위산이 하나 있고 그 위에 궁전터가 있습니다. 인간의 많은 능력들은 수많은 일을 만들어냈는데 이 성체는 인간의 공포가 만들어낸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높이 370m, 요새처럼 우뚝 솟은 바위산. 올라가기도 쉽지 않아 보이는 곳에 왕궁이 있다니.
직접 눈으로 보기 전엔 믿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크고 육중한 화강암 사이 좁은 길을 따라 올라가는데요. 가장 먼저 여행자들을 반기는 것은 야생 원숭이입니다. 16세기 이후 폐허가 됐던 시기리아 바위산. 그 후 이곳의 주인은 원숭이였답니다. 19세기 초 영국군 장교가 수풀에 뒤덮인 시기리아를 발견하면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아, 진짜 오래됐네. 이끼가. 시기리아의 전설은 1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카시아파 왕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에 오른 후 왕세자였던 이복 동생의 복수를 피해 이곳 바위산에 임시 왕궁을 만들었습니다. 세 걸음 가면은 이제 한번 쉬고 또 두 개 올라가서 한번 쉬고 또 이러고 있어요. 또 한 걸음 쉬고 미로처럼 이어진 계단을 따라 올라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화려한 장식의 여인들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 생생하게 그려진 벽화. 카시아파 왕이 아버지 원혼을 달래기 위해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애초 500명이 넘었지만 지금은 18명의 여인들만 남아있습니다. 자, 이제 1부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올라가는 과정이고요. 이게 이제 실질적인 궁전의 시작이에요. 저 입구에 아주 유명한 사자의 발톱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산채로 매장하고 왕위를 찬탈한 카시아파 왕은 동생의 복수가 두려워 천혜의 요새 위에 궁전을 지었는데요. 사자의 발톱 사이 왕궁의 입구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애초 사자의 입을 통해 들어가도록 바위를 조각했다고 하는데요. 시기리아는 싱할리어로 사자의 목구멍을 뜻합니다. 이 요새를 건축한 카시아파 왕은 이 지역, 이 돌산을 거대한 사자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자가 서 있는 이 사자의 발과 같은 위치죠. 그리고 이 성으로 들어가는 문은 사자의 식도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사자의 목구멍으로 들어간 여행을 시작하는 겁니다. 바위산 정상까지 무려 1200계단.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국에서 온 이 여인은 다리에 힘이 풀려 좀처럼 일어나지를 못하는데요. 언니? I was so scared. Oh my god. 철제 계단은 여행자들을 위해 최근에 만든 것입니다. 그 옛날엔 가파른 바위산을 고기하듯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 못 오겠는데요? 꽤 무서워요. 수직의 가파른 절벽이 아찔합니다. 바위산을 오른 지 한 시간, 드디어 정상에 올랐습니다. 꼴이 냈습니다. 1200개 계단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행 속도가 되게 느려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쉴 시간이 충분해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상보다는 힘이 덜 드네요. 카시아파 왕이 7년간의 공사 끝에 건설한 공중요새 시기리아. 축구장 2배 크기의 대지 위에 자신만의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애초 이곳에는 승려와 순례자들이 머무는 사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카시아파 왕은 스리랑카 역사상 최고의 광인, 즉 미친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죠. 그는 원래 황의 계승권을 가진 세자였는데요. 둘째 동생은 정실부인, 즉 왕비의 자식이었고 카시아파는 평민 출신의 어머니를 뒀습니다. 큰아들이긴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왕이 되지 못할까라는 두려움에 빠져 살았고 결국은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죄책감이 쌓였죠. 그래서 결국 미친 나머지 수도를 이 산 꼭대기로 옮겨요. 궁전을 짓고 여기서 숨어 사는 거죠. 자기 아버지의 혼령이 올까 봐. 그리고 자기가 인도로 내쫓은 이복 동생이 쳐들어올까 봐. 인간의 공포가 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저수지와 정원, 연회장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에 떨던 카샤파 왕은 남인도로 망명했던 이복 동생이 쳐들어오자 자살로 생을 마감했는데요. 한 인간의 광기가 빚어낸 비극의 역사, 그 전설 같은 이야기가 온 산에 메아리칩니다. 개척과 정복의 역사, 그 시작은 이 작은 열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후추 맞아요. 향신료와 열대과일 가득한 정글. 요모 한 5살짜리 애하는 기분이에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품고 있는 멋진 건축물도 만났는데요. 하늘과 맞닿은 공중요새, 사자와 위에 숨겨진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듣고 또다시 여행을 떠납니다. 생명의 습지 마두강과 바다와 강물이 만나는 길목에서 평화로운 삶의 풍경을 마주합니다. 인내와 기다림으로 고기를 낚고 자연이 주는 선물에 감사하는 사람들. 푸른 바다의 오랜 주인인 거북이도 만납니다.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로 신음하는 거북이들에게 새 삶을 찾아주는 아주 특별한 경험과 아름다운 바닷가 마을에서 즐기는 손맛의 짜릿함까지. 아, 좋다. 인도양의 선물, 그 특별한 추억을 함께합니다.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을 때 생각나는 풍경, 바로 에메랄드빛 푸른 바다입니다. 스리랑카가 바로 그런 곳이죠. 인도양의 아름다운 섬나라 스리랑카로 떠나는 여행, 오늘은 그 세 번째 이야기, 마두강가에서 시작합니다. 강물과 바다가 만나는 곳, 마두강가 습지입니다. 호수를 사이에 두고 28개의 크고 작은 섬이 흩어져 있는데요. 주변 풍경이 아름답고 동식물 자원도 풍부해 생태 관광을 하는 여행자들이 많습니다. 자연의 속살을 더 가까이 보기 위해 습지 깊숙이 들어가는데요. 뜻하지 않은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뭐야 이거? 오전에는 바닷물이 밀려와 수위가 높아지면서 아슬아슬한 풍경이 연출됩니다. 아니 말을 해줬어야지. 오늘 재밌네. 울창한 아마존 밀림처럼 끝없이 계속되는 백길. 마두강가 습지의 전체 면적은 축구장 85개 크기에 달합니다. 주변의 풍경이 좀 달라진다 싶었는데 맹그로브 숲입니다.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곳에 자라는 식물인데요. 이제 맹그로브 터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나무가 마치 수면에 떠 있는 것 같지만 물속 갯벌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요. 산소 호흡을 하기 때문에 뿌리 일부가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마두강가의 맹그로브 숲에는 31종의 파충류가 서식하고 있는데요. 운 좋게 덩치 큰 모니터 도마뱀을 봤습니다. 주로 아침에 먹이를 찾고 무더운 한낮에 바위에 붙어있답니다. 맹그로브 나무의 무성한 가지와 뿌리는 동물의 휴식처가 되고 물고기가 알을 낳는 산란 장소로 또 태풍을 피하는 방풍림으로 이용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로빈슨 크루소가 돼가지고서 조난을 당했다고 쳐봐요. 열대 어느 섬에 갇혔어요. 근데 맹그로브 숲이 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생존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맹글로브의 가지들이 엄청나게 많은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요. 진짜 어린 잎이네요. 보면은 엄청난 물기를 함유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물기가 좀 반짝반짝 거리죠? 이 맹글로브 나무는 이제 그 물을 정화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줄기에 있는 물을 흡수하면은 이 사람이 마실 수도 있는 물이 나와요. 맹글로브 나뭇잎은 동물이 함부로 먹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사람이 필요한 게 소금이잖아요. 근데 이 맹글로브 나무는 자체로 염분기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잎을 통해 가지고 소금기를 배출합니다. 자, 잎을 뜯어서 약간의 소금기가 느껴져요. 그리고 꺾어서 다시 즙을 맡으면 짭짤하거든요. 지난 2004년 지진 헤일이 일어났을 때 천연 방파제 역할을 했던 맹글로브. 생태적인 가치가 커서 람사르 습지로 지정, 보호받고 있는데요. 최근 맹그로브 숲에 새우 양식장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마두강가에 명물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는 길, 양식장처럼 보이는 곳입니다. 꼭 금붕어처럼 생긴 주황색 물고기들이 가득한데요. 어느새 관광객들이 줄지어 올라옵니다. 한국에선 닥터피쉬로 알려진 피쉬테라피 체험장인데요. 평소 한국에서 봤던 물고기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역돔과 비슷한 종류의 모잠비크 피쉬라고 하는데요. First scare. Yeah. First experience. Don't be afraid. What is similar? I don't know. You should try. It's not. Yeah. 여행을 제대로 즐기려면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어제 발도 안 닦았어요. 그 야이들에게 맛있는 먹이를 공급하고 싶어서. 네, 원래 매일 닦는데 어제 안 닦았습니다. 하루 묵은 발을 애들이 맛을 보여줄게요. 야, 이거 좀 무서운데? 녀석들이 달려듭니다. 아, 이 느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전기에 감전된 듯 찌릿찌릿합니다. 못하겠어. 되게 살짝 찝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부드럽지가 않아요. 애들이 닥터피쉬는 되게 부드러운데 되게 부끄러운 느낌이에요. 이제 돌아가는 길 원두막 같은 게 보입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물건을 파는 상점이었는데요. 아이고한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곳입니다. 수상 매점 있습니다. 뭐 파는 거는 많진 않네요. 코코넛하고 청량음료 정도. 스리랑카 특산물인 킹 코코넛입니다. 일반 코코넛보다 더 달고 부드럽다고 하는데요. 백 코코넛 3,40원. 원한드렛. 아니야. 그래서 원 코코넛. 아, 미소. 킹 코코넛은 섬유질로 덮인 속껍질이 없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데요. 일반 코코넛보다 전해질이 풍부해 피로회복에 효과가 있답니다. 갈증이 날 때도 청량음료 먹는 것보다는
이제 어차피 자연산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먹는 게 훨씬 갈증에서 도움이 되더라고요. 코코넛은 버릴 게 없다고 하죠. 킹 코코넛은 과육이 부드러워 쉽게 긁어 먹을 수 있습니다. 코코넛 젤리가 나오죠. 코코넛 밀크 드셔보셨나요? 근데 고소하고 달콤한 맛이 나잖아요. 그거보다 약간 더 약한 맛이에요. 적당히 고소하고 적당히 끝에서 단맛이 감돌고 있습니다. 작은 섬처럼 나홀로 떠있는 수상 매점. 어떻게 출근을 이렇게 하세요? 아비시바가 가는 것 때문에 떠나니까 간호? 네. 아... 그러면 여기서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그럼 점심때는 집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거예요? 네네, 배는 여기로만 계속 가요. 그럼 여기서 집은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어요? 배 타고 올려면 되게 힘들 것 같은데? 하프 킬로미터? 아, 용이 바로 앞이네. 아, 그렇구나. 아저씨의 원래 직업은 어부라고 하시네요. 아침 일찍 그물을 던져두고 낮에는 매점 일을 보다가 저녁이나 다음날 걷어들인답니다. 마두강가에 서식하는 물고기의 종류만 70종이 넘습니다. 주민들이 대부분 고기잡이로 생계를 꾸려가는데요. 꽤 익숙한 풍경입니다. 우리나라 남해안에서도 볼 수 있는 죽방념 시설인데요. 이곳이 아저씨의 또 다른 일터라고 합니다. 고기잡이를 하기 위해 그물까지 챙겨 배에 오르는데요. 맹그로브 나무로 만든 고깃배를 타고 호수로 나갑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안 빠져 죽게 해주세요. 아저씨가 설치해 놓은 대나무 발인데요. 요 그 나무 받치는 데서 흐르는 물의 흐름이 되게 비단 같아요. 요게 되게 이뻐요. 바람 한 점 없는 오후. 호수의 풍경이 더없이 평화로워 보입니다. 아침에 던져놓은 그물을 확인하러 가는데요. 없어요.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라 별 소득이 없습니다. 소라고등 3개 있네요. 최근 수질 정화 기능을 하는 맹그로브 숲이 파괴되면서 고기잡이도 영 신통치가 않다는데요. 드디어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300g 되게 작은 애구나. 다만에 킬로에 가이 그램 쿵시야 판시야 그대로 어디? 1.5kg. 와, this size is big. This one 1.5. 오. 맹그로브 숲에는 되게 수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고요. 그중에 개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저 숲에서 산란하고 짝짓기를 하고 이렇게 어린 성체로부터 이만큼까지 자랄 정도로 저 맹그로브 숲은 되게 수많은 혜택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알이 꽉 찼는지 제법 무겁습니다. 맹그로브 숲에는 개, 새우, 가재 같은 갑각류가 많은데요. 작은 그물을 던져놓고 그저 기다리는 게 어부의 일입니다. 물의 흐름을 이용해 고기를 잡는 죽방념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강이 아예 막혔잖아요. 이 막히면은 물고기들이 벽이 있으니까 살 길을 찾아서 길을 따라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저쪽에 이제 움푹 파인 곳이 나오면서 저 안에 갇히게 되는 거죠.
대나무 수백 개를 물살이 빠르고 수심이 얕은 갯벌에 박아 대나무발을 만든 뒤 물살 반대 방향으로 벌려놓습니다. 그새 어떤 녀석들이 잡혔나 했더니 작은 새우와 고둥 세 마리뿐. 네, 언니원. 개 한 마리, 새우 한 마리, 아 두 마리네요. 두 마리 잡았습니다. 나무들 갔는지 웃나무 갔나든 이거라. 아차. 원래 이 시간에 오면 그렇대요. 그러니까 밤에 이제 등불 밝히고 하면 훨씬 많이 잡을 수 있다니까 그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저희 걱정이세요. 혹시나 물새가 채가지 않을까 대나무발을 덮어두고 갈 길을 재촉합니다. 아저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동네 사람이 매점일을 보고 있네요. 저를 내려주고 다시 일하러 가셔야 한답니다. 이곳 토박이로 살아온 아저씨 집을 찾았는데요. 소박하고 정겨운 곳입니다. 딸에게 손님 접대를 당부하고 가셨는데요. 방금 잡아온 개를 손질해 식사 준비를 합니다. 묵직하다 싶었는데 알이 꽉 찼네요. 민물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랗은 황장이 가득 알이 가득 찼습니다. 오 이건 진짜 고소하겠는데요. 기원전 6세기경 인도 북부에서 이주해왔다는 싱할리족. 음식 문화도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강황과 매운 향신료를 듬뿍 넣고 소금간도 세게 하는데요. 고소한 코코넛 밀크를 넣어 자극적인 맛을 중화시킵니다. 제가 평소에 즐겨 먹던 인도 벵골 지방 요리와 비슷한 점이 많았는데요. 강한 향신료들이 다양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끓이지 않았는데도 일단 카레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강황을 많이 넣어서 노란 빛깔이 살짝 돌고 있죠, 지금. 이 강황은 이제 끓이면은 좀 더 노란색이 될 거예요. 냉장 시설이 부족한 이곳에서 향신료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육류와 생선이 신선하지 않아도 향신료를 넣으면 냄새를 없애고 풍미를 좋게 해주기 때문이죠. 소리부터 맛있게 들리죠? 얼큰해 보이는 국물과 향긋한 냄새. 그야말로 오감을 자극합니다. 마지막으로 코코넛 밀크를 추가해 한 번 더 끓여주는데요. 과연 맛이 어떨까요? 꽤 만족스러운 표정이죠? 드디어 요리를 맛볼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올립니다. 어떤 맛일지 궁금한데요. 코코넛 향하고 그다음에 칠리 향하고 스파이시 향은 생각보다 강하지 않아요. 이거는 거의 한국 사람 모두가 먹을 수 있는 냄새인데요. 살짝 맛을 볼까요? 한국 사람 기준으로도 꽤 매워요. 아까 막 고추, 여기 고추랑 그다음에 고춧가루가 같이 들어간 이유가 상당히 맵고요. 이게 만약에 코코넛 밀크가 안 들어갔으면은 그나마 그게 중화를 했으니까 다행이지 진짜 매웠을 것 같아요. 우리가 먹는 카레는 녹말이 들어가 걸쭉한 반면 스리랑카 카레는 묽은 편입니다. 스테디. 치킨발이 맛있으니까. 네. 고. 저도 감사의 마음으로 카레를 듬뿍 담고 우리 김치와도 같은 삼볼도 곁들여 건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요리해줘서 감사합니다. 인도 여행만 20년 넘게 하면서 손으로 먹는 식습관이 익숙해졌습니다.
일단 이 관절을 이빨로 깹니다. 보세요. 게살만 쏙 나왔죠? 이건 개가 좋은 게 아니라 제 실력이 좋은 겁니다. 게살만 쏙 나오게 하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낯선 손님을 보고 부끄러워하던 아들이 한 자리 차지하고 나섰습니다. 개맛을 아는 거죠. 아이부터 어른까지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행의 가장 큰 기쁨은 뭘까요? 저는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고요한 마두광가에서 만난 이들과의 추억. 가슴 깊이 간직한 채 다시 길을 떠납니다. 생태계의 보고 마두광가. 그곳을 떠난 저는 북쪽으로 이동해 아름다운 바닷가 마을 코스코다로 갑니다. 스리랑카 남부의 도시 코스코다. 과거 이 지역 특산물인 계피 때문에 순환을 겪었던 곳입니다. 치열했던 향신료 전쟁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코스고다는 지금은 아름다운 해변으로만 기억되고 있습니다. 초록의 정글과 금빛 모래, 그리고 푸른 바다가 어우러져 눈부신 절경을 자랑합니다. 이곳을 찾는 여행자들이 꼭 들러가는 명소가 있다고 해서 찾아갔는데요. 바다거북 보호소입니다. 멸종 위기의 바다거북을 보호하기 위해 1988년 설립된 기관인데요. 이곳에서 태어난 아기 거북이들이 한창 걸음마를 배우는 중입니다. 아이 손바닥보다도 작은 크기인데요. Yeah, baby turtles, this is one day old. They born last. One day old. Last night and this morning. Last night is. Last night and this morning they hatch. I see. 보호소의 가장 중요한 시설인 인공 부화장입니다. 두 달 후 새끼 거북이가 태어나는데요. 이렇게 태어난 바다 거북이는 일주일 안에 바다로 돌려보내집니다. 보호소는 단 한 마리라도 더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Is what different is this natural hatchery and this is hatchery for men? Actually, what different men in our conservation we believe can survive more. Survival rate is more. Meaning when we release 100 babies, we believe in that 20-25% can survive. Ah, yeah, but yeah. in nature, one in a thousand. Thousands. Because they have many predators, you know. 계속된 밀렵과 서식지 파괴로 멸종 위기에 처한 바다 거북. 최근 무리를 떠다니는 비닐봉지를 해파리로 착각해 먹고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 거북이는 오른쪽 다리가 잘린 채 구조됐는데요. 선박 스크류에 끼어 다리가 절단되거나 그물에 걸려 부상을 입는 거북이가 늘고 있습니다. 기름 유출 같은 해양 사고로 돌연변이를 일으키거나 기형으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팔이 없는 거북이들의 대부분은 그물에 무분별하게 막 쳐놓은 그물에 팔 같은 게 걸려가지고서 괴사한 거죠. 그러면서 죽어가는 거북이들을 어민들이 구해가지고 어떤 사람들 여기다 갖다 주면 여기서 보호하는 겁니다. 아예 장애가 있는 거북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2004년 쓰나미 이후로 수많은 오염 물질들이 대양으로 흘러들면서 그때 이후부터 장애로 태어나게 된 거북이들의 숫자가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거북이들은 껍데기가 아예 휘어서
이곳에 도움이 없으면 아예 살 수조차 없는 생존이 불가능한 거북이들도 있습니다. 예로부터 장수동물로 유명한 바다 거북. 100년을 넘게 사는 거북의 생명을 인간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빚진 것처럼 자꾸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해가 진 후 새끼 거북이가 바다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기다리기로 했는데요. 이 땅에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생명은 없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 그 가치와 행복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완전히 날이 저물고 주변이 온통 컴컴해질 무렵, 보호소에서 새끼 거북이를 데리고 나옵니다. 새끼 거북이의 천적인 새들을 피하기 위해 어두운 밤 방류를 하는데요. 아이고 기특해라. 본능적으로 바다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 작고 어린 생명들이 수많은 난관을 뚫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어둠 속 깊은 바다로 모두 사라진 거북이들.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인도양을 유유히 헤엄치는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 그 가치를 새삼 깨닫게 해준 코스고다를 지나 남부 해변으로 갑니다. 오늘의 마지막 여행지는 웰리가마. 코스고다 해변하고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화려한 요트와 서핑보드, 비치베드가 줄을 잇는데요. 해수욕보다는 서핑을 즐기는 여행자들이 많습니다. 웰리가마는 수심이 얕고 파도가 잔잔해 초보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다들 기꺼이 파도에 몸을 맡깁니다. 온통 서핑을 즐기는 여행자들 뿐 순간 유럽이나 미국의 바닷가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드는데요. 백사장의 마을이란 뜻의 웰리가마. 크고 넓은 백사장에는 여름의 낭만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제 신세는 조금 초라해 보이네요. 죽을 것 같아요. 나가면 거의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그늘이 지금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한낮, 태양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지금 1월인데요.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지금 섭씨 34도입니다. 근데 되게 지금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게 지금 스리랑카에서는 가장 추운 계절이에요. 근데 가장 추운데 34도. 서핑 천국인 백사장을 벗어나자 또 다른 바닷가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바다 위에 기다란 장대가 듬성듬성 꽂혀 있는데요. 스리랑카의 명물 스틸드 피싱입니다. 외다리 낚시, 기둥 낚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파도가 험해 배를 띄울 수 없는 날, 어부들이 장대에 올라 낚시를 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호기심이 생겼는데요. Yes, that's it. Is it can I experience of the stilling fish? Exactly, I experience for you. It's possible. Yes, very easy. That my uncle. Easy. I look at that. It's very difficult. Yes, little bit, but fisherman people very easy. But the other person for not easy. I know that because
all the fisherman people making posarong. Oh, so it's a, how can I take away? Okay. Inside. 사롱은 스리랑카 남자들의 전통 의상입니다. 장대 위에서 고기를 잡은 후 마땅히 보관할 곳이 없기 때문에 이 옷이 꼭 필요한데요. After he going for sitting on the stick like that, after I catching like this of the fish, after fish coming inside of the sarong. 보통 스틸드 피싱은 해질 무렵인 5시경에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한낮에 뜨거운 햇살을 피해 저녁 반찬거리를 잡는 어부들이 많았는데요. 사롱까지 챙겨 입은 만큼 수확이 있어야 할 텐데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드디어 바다로 향합니다. 과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If you put like this after rolling on the back, okay, like that. Easy. You can sit all the time like that. You can never sit like this. You fall off. I see. 연습용 장대에 몸을 맡기는데요. 아, 부러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어이, 부러질까 봐 무서워요, 이거. 생각보다 괜찮아요, 진짜. 그래도 몇 시간은 힘들 것 같은데 뭐 한 시간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등받이도 있고 인체공학적이에요, 상당히. 자, 이제 본격적인 낚시를 시작합니다. 그 아까 물 없을 때 앉았던 거랑 물 위에 앉아 있는 거랑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스틸드 피싱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배의 잔해나 철기 등에 올라가서 낚시를 하던 것이 발전했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어부들의 생계수단이었지만 지금은 워낙 유명해지면서 관광 상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서핑족이나 어부들이나 거친 파도를 이겨내기 위한 도전은 비슷해 보이는데요. 이거 어떻게? 엄마! 잡았습니다. 드디어 저도 한 마리 낚았습니다. 아, 손맛 한번 짜릿하네요. 놓치지 않도록 사롱 안에 잘 보관하는데요. 스틸딩 피시라는 것 자체가 이 사회 안에서도 되게 좀 배도 없는 사람들을 위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큰 낚시, 큰 물고기 안 잡히거든요. 이게 물의 수심상.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의 직업이라기보다는 집에 반찬거리 있잖아요. 이렇게 와이프가 야 반찬거리 잡아와 이러면 가가지고서 반찬거리 낚는 정도. 여기서 잡히는 물고기도 너무 작아서 바짝 튀겨가지고 먹는 정도로 먹으면 맛있지만 카레를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해질녘 스틸드 피싱을 하는 모습은 수많은 여행자들에게 동경이 되어 왔는데요. 위태로운 장대 위에 몸을 의지해 고단한 삶을 대척해온 그들의 모습에 또 다른 감동과 여운을 안고 돌아갑니다. 생명의 습지 마두강가에서 자연이 주는 작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기다림 끝에 건져올린 예상 밖의 수확, 그리고 유쾌한 경험이 저를 웃게 합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코스코다 해변의 추억과 스리랑카의 상징,
높은 장대에서 즐기는 스리랑카 전통 낚시까지. 이제 고개를 돌려 내륙 깊숙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야생의 숨결이 살아있는 풍요로운 대자연과 구름도 쉬었다 가는 곳, 하프탈레에서 만나는 타밀족 여인들. 이제 깊은 어둠 속 순례자의 발걸음을 따라 성산 스리파다에 오릅니다. 매혹의 대자연과 찬란한 문화유산을 간직한 섬, 이곳은 스리랑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로 8시간이 넘게 걸리는 스리랑카. 인도양의 눈부신 바다 풍경만큼 내륙의 자연환경도 무척 아름다운 곳인데요. 오늘은 다양한 야생동물을 볼 수 있는 얄라 국립공원에서 여정을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어둠을 뚫고 도착한 곳은 얄라 국립공원 입구입니다. 사파리에 나서기 전 물과 점심 식사도 챙기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데요. 새벽 6시에 사파리가 개장을 하는데 저희는 5시에 출발을 했고요. 지금 뭐 꽤 일찍 왔다고 생각했는데 저 앞에 지금 보면은 이미 먼저 도착한 차들이 이렇게 줄을 서 있습니다. 드디어 국립공원으로 들어갑니다. 어느새 어둠이 걷히고 황금빛 태양이 그 눈부신 자태를 드러냅니다. 저 해가 저 뒤로 올라가는데 저 앙상한 나무들이 가지는 실루엣이 너무 이뻐요. 색감도 너무 예쁘고. 잠에서 깨어난 대지 위에 생명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부지런히 하루를 시작하는 동물들이 물가로 몰려드는데요. 사파리 투어의 골든 타임은 아침 시간입니다. 동물들은 아침에 먹이를 찾아 나서고 해가 뜨거워지면 자취를 감추기 때문인데요. 갑자기 차들이 멈춰섭니다. 크로커다일. 예? 크로커다일. 크로커다일 있어. 여기. 하고? 여기죠. 여기. The big size here. Uh-huh. You can see now small size. This is baby. Yes. 악어가 있긴 해요. 맞는데 작아요. 한 1m 될려나? 1900년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얄라 국립공원. 다양한 동식물이 자연생태계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곳입니다. 특히 멸종 유기종을 포함해 215종의 다양한 조류를 만날 수 있어 새들의 천국으로도 불리는데요. 1938년 스리랑카에서 제일 먼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야생동물의 낙원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좁은 동물원 안에서 동물들이 갇혀있기 때문에 항우울제나 이런 걸 주사한다고. 그리고 행동발달 장애들이 되게 많다고 그러는데 진짜로 동물원과 만절부절하는 동물들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전혀 다릅니다. 이게 진짜 공원의 의미 같네요. 2004년 쓰나미가 이곳을 덮치면서 2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동물들은 높은 곳으로 달아나 피해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오랜 세월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온 야생 동물들. 아름다운 푸른별, 지구의 주인은 이들이 아닐까요? 스리랑카 남쪽 끝에 위치한 얄라 국립공원을 떠나 중부 고원지대의 작은 마을 엘라를 찾아갑니다. 어딜 가든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지는 스리랑카. 아름답고 매혹적인 대자연. 인도양의 푸른 바다를 뒤로하고 내륙으로 접어들면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리랑카의 심장부, 중부 고원지대. 고도가 높아지면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초록은 싱그러운 대자연이 끝도 없이 펼쳐진 곳. 해발 1040m에 위치한 마을 엘라입니다. 스리랑카에서 가장 큰 폭포, 라바나 폭포입니다. 돌계단을 따라 흘러내린 물줄기가 숲과 대지를 적시는데요. 지금 해발 811m.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계속 지금 고개를 오르고 있고 고독에는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을 하는 동안에 이미 821m 찍었네요. 무엇보다 올라오니까 덥지 않고 바람이 시원합니다. 드디어 저희는 에어컨을 껐습니다. 덥고 습한 해변 도시와 공기부터 다르게 느껴지는 곳입니다. 차에서 내려 터벅터벅 걸어가는 길. 찻잎을 따는 현지인을 만났습니다. 도시 여행에서 맛볼 수 없는 소박한 정취가 느껴지는데요. 지금 현지인들한테 몇 명한테 추천을 받았는데 이곳에 엄청난 비경이 있다고 그래가지고서 지금 찾아오고 있어요. 물어서. 근데 길이 되게 험하네요. 어떤 풍경이 펼쳐지고 있을까 저도 되게 궁금합니다. 기대가 돼요. 오래된 다리가 하나 보이는데요. 산간지방을 연결하는 교각입니다. 9개의 둥근 아치가 철로를 받치고 있는데요. 엘라역과 데모데라역 사이에 놓인 나인 아치 브릿지. 하루 서너 번 기차가 운행합니다. 약 100여 년 전, 영국 식민지 시절 건설된 나인 아치 브릿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철길 보수 공사가 한창입니다. 세월의 무게만큼 여기저기 자꾸 탈이 나는 것 같네요. 철길 옆에서 하염없이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 여기가 시간표가 안 나오더라고요. 정보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대충 시간 맞춰가지고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드디어 스리랑카의 명물 100년 전통의 기차가 등장합니다. 마치 시간여행을 하듯 오랜 기억의 저편으로 데려다주는데요. 기차는 추억과 낭만을 싣고 우리 앞으로 다가옵니다.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가까이서도 볼 수 있는데요. 동화 같은 풍경에 모두 행복한 표정입니다. Are you like train? Do you like the train? Yeah, what does the train say? Choo-choo! 나인 아치라는 게 약간은 되게 클래식하고 한 100년 전쯤의 풍경 같다고 그럴까? 뭐 그런 느낌이에요. 여행자들로 붐비는 엘라역입니다. 마치 우리네 시골 간이역처럼 작고 소박한 기차역인데요. 엘라역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한 우리나라로 치면은 4칸 정도 기차가 들어올라나? 그 정도로 플랫폼이 짧아요. 그리고 이 구간은 산악열차로 풍경을 즐기기 가장 유명한 구간이어가지고 대부분의 승객들이 이렇게 보다시피 외국인들입니다. 드디어 육중한 몸집의 기차가 들어옵니다. 스리랑카 여행책자에 단골처럼 등장하는 녀석인데요. 여행자들을 위한 특별한 열차입니다.
기차 요금이 2,000원도 안 되지만 깨끗한 실내와 안락한 의자, 그리고 선풍기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기차는 산악열차의 1등 칸, 퍼스트 클래스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저 앞에 옵서버 토리 덱이라고 해가지고 큰 풍류가 있어가지고 지나가는 풍경을 볼 수 있고요. 3등 칸 기차들은 이런 식탁이 없거나 있어도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서 여긴 나무를 깔끔하게 조각을 해가지고서 어떻게 디테일하죠? 1등 칸의 위엄 되겠습니다. 산악열차 노선 가운데 주변 경관이 가장 아름답다는 엘라 하프탈레 구간입니다. 그 한때는 여기는 이제 증기기관차였어요. 그래가지고 고산지대니까 일반적인 증기기관차 막 석탄을 막 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보통 화부에 그 석탄을 넣는 실력으로는 이게 안 올라갔대요. 그래가지고 스리랑카에서 가장 힘 좋은 사람들이 이 구간에 배치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막 미친 듯이 석탄을 퍼 넣으면은 열차가 이제 겨우 언덕을 올라갈 수 있는. 영국 식민지 시절 차와 커피를 수송하던 기차, 지금은 여행자들의 낭만을 싣고 달립니다. 기차 여행하면 주전부리를 빼놓을 수 없죠. 마침 출출하던 참인데 반갑기만 합니다. 우리 like this, and this is one of that, and then one of vegetable, this one of prawn, please. It's one. 스리랑카 국민 간식이라 할 수 있는 와데. 3개에 66p. 한국 돈으로 500원도 안 됩니다. It's what the meaning is a body. It's what the meaning is. As name. It's altogether same as bone. Body. 렌틸콩을 으깬 뒤 양파와 향신료를 넣어 튀겨낸 와데는 원래 인도 남부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튀긴 고추와 함께 먹으면 더욱 맛이 좋습니다. 이게 좀 맛있네? 풍경이 아무리 좋아도 역시 기차에서 주전부리만큼 좋은 게 없죠. 기차치곤 속도가 좀 느린 편이지만 풍경을 감상하기엔 좋은 시간입니다. 엘라역을 출발한 지 2시간, 하프탈레에 도착했는데요. 아이고, 승강장이 아니라 철로에 내려주네요. 아니, 저도 기차표 타봤는데 철로변에 사람 내리게 하는 건 처음 봅니다, 지금. 당황스러웠어요. 현지인들은 별일 아니라는 듯 걸어 나오는데요. 이런, 무거운 짐 때문에 애를 먹네요. 제게 환한 미소로 보답합니다. 첫인상이 참 좋은 곳, 하프탈레 여행을 시작합니다. 스리랑카에서 하늘 아래 가장 가까운 마을 중 하나죠. 안개가 자욱한 하프탈레입니다. 네, 해발 1450m의 도시 하프탈레입니다. 어제로부터 한 400m 정도 올라왔는데 온도가 더 떨어져가지고 지금 안개 보세요. 지금 완전히 안개 나라고요. 여기 아무래도 차를 많이 생산하는 데다 보니까 차를 생산하는 지역은 대부분 다우지예요. 여기가 이렇게 맨날 날씨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흐리고 자기 멋대로입니다. 이쪽에 있는 그 일기예보도 안 맞아요, 하프탈레는. 춥네요. 기온차가 커서 아침 저녁으로는 꽤나 춥습니다. 우리나라 초겨울 날씨처럼 느껴지는데요. How much cold is Haftala? The most today is how much degree? Maybe 8 degree. Normally it's 8-7. 8-7? 8-7? Yeah. At the early morning? Yeah. Oh, yeah, yeah, yeah. It's very cold. Huh? 추운 날씨, 언 몸을 녹이기 위해 잠시 식당에 들어갔는데요. 이 사모사? 야. 인디언스. 에드 사모사. 엑 사모사. 야. 바라보는 거. 이러는 게 되나. 맹렬하게 끓고 있는 기름 속 노릇노릇 튀겨지는 사모사가 먹음직스럽습니다. 식당 안은 앉을 자리도 없이 자리가 꽉 찼는데요. 바삭하면서 속이 꽉 찬 사모사를 먹기 위해
멀리서도 찾아온다고 합니다. 저도 인도 여행을 하면서 이 음식을 많이 먹어봤습니다. 잘 만든 사모사는 크루아상처럼 레이어가 있게 마련인데 여기는 아주 괜찮게 레이어가 잘 잡혀있네요. 여러 겹의 반죽 덕분에 바삭한 식감이 예술입니다. 사모사는 삼각형 모양의 밀가루 반죽 속에 으깬 감자와 양파를 넣고 튀긴 음식인데요. 카레 양념 덕분에 전혀 느끼하지가 않습니다. 튀겨놓기 무섭게 팔려나가네요. 최근에는 여행자들에게도 입소문이 나면서 더욱더 유명해졌습니다. 파란 하늘을 이고 있는 초록의 능선, 구름도 쉬었다 가는 곳 하프탈레입니다. 작은 3륜 택시에 몸을 싣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하프탈레의 아름다운 경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로 향하는데요. 포장도로가 끝이 나고 이제는 산등성이를 걸어서 오릅니다. 이곳이 바로 전망대 립톤 시트. 홍차의 왕으로 불렸던 스코틀랜드 사업가 토마스 립튼이 여기에 올라 홍차를 즐겨 마셨다고 하는데요. 구름 속에 잠긴 아름다운 하프탈레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저도 좀 차 산지를 좀 많이 다녀봤는데 이 정도면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정도로 이뻐요. 뭐 다녀본 데가 인도에 있는 4대 홍차 산지 다 가봤고요. 중국에 있는 데도 꽤 다녀봤는데 정말 이쁜 편이에요. 이 정도면은 제 인생에서 인생의 차밭 중에 하나입니다. 구름을 사이에 두고 산봉우리들이 숨바꼭질을 하는 듯 몸을 숨기느라 바쁩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곳, 얼마나 또 아름다운 풍경들이 있을까요? 상상 그 이상의 즐거움, 제가 길을 떠나는 이유입니다. 하프탈레는 세계적인 홍차 생산지로 유명합니다. 찻잎 수확이 한창이었는데요. 연두빛 어린 잎을 따서 발효시킨 후 홍차를 만듭니다. 아주머니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누는데요. 골든팁, 오렌지 피코. 아. 금빛 솜털이 달린 홍차잎, 골든팁입니다. 아름다운 걸내 아리 그러네. 아니나래 마라탕을 날라 왔지르고, 아드나래 태일에 날라 골든도 버디. 나가 날라 골든 내 아르티, 티 왜라 보우디. 지금이 1월이고요. 이게 첫 차예요. 첫 차면은 차 끝에서 잎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대부분 하나, 둘, 셋을 딴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또 둘로 나누는데 맨 가운데 있는 걸 골든 팁이라고 그래요. 홍차에선 이거를 FOP, 플라워리 오렌지 페코라고 그러고요. 요 두 번째 잎, 세 번째 잎을 오렌지 페코라고 그래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마셔 내려 먹는 홍차 중에서는 가장 좋은 부위예요, 여기가. 찻잎을 수확하는 바구니가 좀 독특하죠? 이게 구조가 되게 재밌는 게 자, 햇볕을 가려 주는 모자가 있고요. 여기에 배낭이 있고 이 딴잎을 보관하는 이게 일체형이에요. 아,
저도 한번 착용해봤습니다. 아, 이 옷이 어깨걸이가 없어요. 그냥 모자가 어깨걸이를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서? 아, 오케이 오케이. 우리가 홍차를 마시기까지는 참 많은 사람의 일손이 필요합니다. 1870년대 영국인들은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인도 남부의 타밀족을 이곳으로 이주시켰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받는 돈은 2,000원 남짓. 우리가 마신 홍차 속에는 이들의 땀과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타밀족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힌두교 사원이 보이는데요. 습도가 높은 탓에 볕이 좋은 날이면 눅눅해진 이불과 옷가지를 말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차밭 한가운데 있는 타밀족 마을 사람들의 집 마을로 왔습니다. 여기는 뭐 이제 집단 이주 노동자들이다 보니까 집단 가옥 형태로 집이 발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길다란 홀에 여러 가구가 동시에 살 수 있게 만들었죠. 인도에서 건너와 100년이 넘은 세월이 흘렀지만 가난의 대물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된 노동과 차별 대우 속에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한국에 이렇게 코스건이 있었는데 요즘 보기 힘든데. 한 주민의 집에 들어가 봤는데 재단 위에 부모님의 사진과 힌두신의 그림을 같이 모셔놨습니다. 스리랑카 싱할리족과 언어, 종교, 문화 그 모든 것이 달랐던 타밀족. 뿌리 깊은 갈등 때문에 27년간 내전을 겪기도 했는데요. 그들에게 한 줄기 빛은 오늘보단 내일이 나을 거라는 희망이었습니다. 난 14 வயசுல வேலை செஞ்சேன். ஒரு ரூபா ரேட்ல இருந்து வேலை செஞ்சேன். 65 வயசு வச்சு எட்டு பிள்ளை அந்த வேலை தான். அந்த ஒரு ரூபா ரெண்டு ரூபா. இப்போ அந்த பிள்ளைக்கு சரியான கஷ்டம். இப்போ மருமகனுக்கு சரியான கஷ்டம். பயலுக்கு சரியான கஷ்டம்.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고단한 삶이 공존하는 곳 하프탈레를 떠나 성스러운 산 스리파다로 갑니다. 마지막 여정이라 그런가 발걸음이 좀 무겁습니다. 목적지가 바라보이는 곳에 잠시 내렸는데요. 고깔을 엎어놓은 듯 우뚝 솟은 스리파다. 오늘 밤 올라가야 할 산입니다. 누가 봐도 혼자 우뚝 서 있는 저 산이 바로 내일 자정에 가야 할 아담스 픽이라는 산입니다. 스리랑카에서 가장 높은 산 중에 하나고요. 세 종교의 성지라고 하네요. 일출을 보기 위해서는 새벽 1시부터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일교차가 매우 큰 날씨, 매서운 추위를 대비해 방한용품을 사러 왔는데요. 적도 바로 위에 위치한 스리랑카. 무더운 열대지방에서 털모자와 장갑, 담요를 판다니 낯선 모습입니다. 밤바람이 무척 차다고 해서 귀마개를 하나 샀는데요. 해발 한 2200m다 보니 되게 춥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들 지금 털옷 입고 다니고 있어요, 현지 분들은. 저도 뭐 잠버는 있는데 귀마개랑 뭐 모자 같은 게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아, 이게 참 스리랑카 분들이 머리가 작아가지고 아, 이게 만족스럽게 귀가 안 가려져요. 이게 제일 큰 건데. We will climb on the top in the Adam's Peak.
How much cold? It's very cold now. Very cold. Very cold. Very cold. 아이아이아이. 두려움과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성지 스리파다. 드디어 어둠이 내립니다.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간, 이곳 스리파다는 대낮처럼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그 스리랑카 최고의 성산이라는 아담스픽으로 가는 길인데 일출을 보기 위해서는 이 시간에 출발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자정입니다. 종교성지답게 입구부터 사원이 눈에 띕니다. 무사히 정상에 오를 수 있도록 기도를 드렸는데요. 몇 걸음 걸어가니 이번엔 힌두교 사원도 있네요. 이방인을 위해 행운을 비는 의식을 실어줍니다. 아담스픽은 세 가지 종교의 성지입니다. 불교 신자들은 아담스픽 위에 있는 발자국을 부처님의 발자국으로 믿고 있고요. 실제로 여기 있는 불교 신자들은 부처님이 스리랑카에 세 번 왔다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힌두교 신자들은 저 위에 발자국이 시바의 발자국이다 라고 믿고 있고요. 이슬람교도 저희가 성지입니다. 이슬람교는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여기 와서 발자국을 찍었다라고 믿고 있죠. 스리파다 정상에 찍힌 발자국의 모양을 두고 각 종교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지만 모두 같은 곳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산을 오릅니다. 산 중턱에 있는 작은 계곡입니다. 순례객들에게는 그 의미가 남다른데요. 성산으로 가기 전 새 속에 더러움을 씻는 성수입니다. 아, 여기가 이제 순례객들이 산으로 올라가기 전에 이제 약간 몸과 마음을 씻으라는 의미로 이게 낮에는 목욕을 한대요. 지금 밤이라서 이제 목욕을 하는 사람이 없는데 뭐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가도 가도 끝없는 계단. 정상까지는 계단이 무려 6천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산에 오른 지 2시간쯤 지났을까요? 시끌벅적한 풍경이 시선을 끕니다. 밤참을 파는 식당인데요. 길게는 5시간까지 올라가야 하는 길. 속이라도 든든해야 지치지 않습니다. 어딜 가나 뭐 한 15분에 한 번씩 매점이 하나 나오고요. 매점에서는 밥도 팔고 국수도 팔고 심지어 핸드폰 심카드도 팝니다. 와, 뭐 다 있네요. 순례길의 또 다른 명소 바늘의 언덕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부처님이 이곳에서 찢어진 옷을 꿰맸다고 전해지는데요. 바늘에 실을 꿰어 나무에 걸어놓습니다. 부처님께 옷 한 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의 공양입니다. 부처님이 오신 곳에 부처님의 옷을 해드리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소박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스님들에게 옷을 해주는 걸 되게 큰 보시라고 느끼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실 하나하나를 갖다 다 이렇게 걸어가지고 부처님의 옷을 만들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보면 되게 예쁜 믿음인 것 같아요. 천년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스리파다의 순례길. 수많은 이들이 더 나은 삶을 기원하며 이곳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가슴 속 소망도 꽉 메어놓습니다. 산행을 시작한 지 4시간째. 다리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집니다. 체력이 한계에 이를 무렵.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정상에 왔습니다. 2142m 스리파다 영어로 나담스픽 정상이고요. 역시 정상이라는지 바람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불고 있습니다. 여기 종이 있는데요. 이 사원에 이제 이곳을 방문한 사람이 한 번 방문한 사람은 한 번 종을 치고요. 두 번 방문한 사람은 두 번 종을 친답니다. 오, 소리 되게 커요. 어, 귀야. 산 정상의 바람이 매섭습니다. 다들 추위를 참아가며 한 곳을 응시하는데요. 새벽 5시 30분. 어둠의 장막을 뚫고 여명이 밝아옵니다. 저 멀리 지평선 넘어 황금빛 태양이 떠오르자 주위는 온통 붉은 바다가 됩니다. 순례자가 아니어도 장엄한 대자연 앞에서는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다들 어떤 소원을 빌었을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바라는 그만큼의 소원, 딱 그만큼. 세상 가득 눈부신 아침입니다.